경기도가 벼농사를 지을 때 딱 한 번만 살포하면 되는 파종상 비료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입증 결과 생산량이나 품질 면에서도 기존의 쌀과 큰 차이가 없었고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 효과도 있는 만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현진 기자입니다. 벽실을 의미하는 파종이라는 단어에 묘판을 뜻하는 상자를 붙여서 만들어진 파종상 비료. 파종상 비료는 기존의 3번 이상 비료를 조화했던 것과 달리 모판에 최초로 비료를 한 번만 살포하면 추수할 때까지 비료가 필요 없는 신개념 첨단 비료입니다. 전국 8개도 263개의 농가를 대상으로 파종상 비료를 사용해 농사를 지은 벼. 실제로 농사를 지은 배선문 씨는 비료를 여러 번 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면서 노동력과 비용이 크게 절감됐다고 말합니다. 비료 양이 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노동력이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육이 균일합니다. 균일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쌀 품질도 굉장히 좋고 또 수확할 때 굉장히 기분도 좋고 좋습니다. 실제 분석 결과 파종상 비료를 사용한 벼 한 포기의 이삭수는 16.2개로 16.7개인 기존의 비료를 사용한 벼와 차이가 없었으며 벼알 1000개의 무게 또한 21g으로 같았습니다. 단백질 함량이나 쌀의 맛을 비교해봐도 기존의 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비해 80% 이상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화학비료 사용량도 67%나 줄면서 온실가스가 적게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거 경기도 관내 12군데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비료량을 좀 줄이고 그리고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전국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생산량을 점차 늘려 2015년에는 국내 재배 면적의 33%에 해당하는 양을 배포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뉴스 플러스 이현진입니다.